그 유태인들이 항상 옆에다 두고 보는 지혜를 빌리는 책 중에 탈무드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이 탈무드라는 책에도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돈을 잃는 거는 조금 잃는 거고, 명예를 잃는 거는 많이 잃는 거고,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 잃은 그건 것이다. 다 잃는 거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오랜만에 친구분들이랑 가족들 명절에 만나가지고 심심풀이로 도박 화투를 좀 하시다가 고스톱을 하시다가 돈 잃었다고 열받아가지고 반잘것하고 그 다음날 아프신 분들이 사실은 제일 좀 어리석은 분들이죠. 제일 하찮은 것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를 그 일을 이제 이 생활을 하시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건강, 이거는 뭐다 얘기를 하는데요. 건강하면 대개 우리는 몸의 건강을 우선 제일 먼저 떠올려요. 몸의 건강. 응?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지민 씨는 뭘 하세요, 평소에? 아,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운동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예. 묻지도 않았지만 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 물이요? 좋은 물, 좋은 공기, 비타민. 아, 이제 먹는 거로. 예, 먹으면서 육아 운동과 함께 병행하면서. 아, 네, 그렇게. 그러시구나. 그래서 아주 두분다 건강하게 보이셔서 참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몸이 건강하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해야 되는 게 이제 운동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제 운동도 하시고 또 우리 그 조금 전에 나왔지만 약도 좀 드시고 뭐 정기적인 검진도 받으시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죠.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사실 몸의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게 마음의 건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는 평소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철영 씨는 평소에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세요? 아, 정말 뭐 별다른 걸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몸에는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왜 신경 쓰냐면 바로바로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데 마음이 아프다는 실은 잘못 느끼는 것 우리 수진 씨는 평소에 마음의 건강을 지키시기 위해서 뭐 하세요? 저는 아까 너무 마음이 속상하면 정말 정신과를 가야 하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혼자 조용한 카페 가서 책 읽어요.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정말 우울할 때는요, 보니까 제가 한번 봤어요. 한 달에 7권이나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 정말 심각한가? 그런 생각을 좀한 적이 있습니다. 그 특이한 체질이네. 우울한데 책이 읽혀져요. 그러니까 뭔가에 그냥 그렇게 집중을. 그래서 그렇게 상식이랑 지식이 풍부하신 거예요? 아이고, 그렇진 않아요. 그럼 우울한 게 낫다. 농담이에요. 아, 저는 막 그냥 음악도 듣고 수다도 떨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찬양도 듣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딱히 잘 모르겠어요. 평소에 아마 많은 분들이 뭐 마음의 건강을 지키시기 위해서 평소에 뭘 하십니까 하는 이런 질문 자체를 거의 아마 받아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처음 들어봐요. 예, 요새 뭐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면 요새 너 건강 지키기 위해서 뭘 하니? 그럼 운동해. 뭐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서로 이제 덕담 비슷하게 물어보는데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냐? 이 질문 자체는 굉장히 그게 우리가 생소하죠.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 예를 들면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또는 나의 자녀들의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는 그럼 뭐 하지? 이렇게 얘기가 질문이 나오면, 이거는 더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마음의 건강도 매일매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마음이 건강해지는 아, 거지. 그렇구나. 저절로 마음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몸이 건강하면 마음이 저절로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번 기회에 그 마음의 건강이 되게 어떤 거고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우선 알아보기로 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의문점을 이렇게 한번 두고 이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건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마음의 병은 뭐예요?
화병. 제일 크게. 아, 이거 금방 나오시네. 바로 나와. 본인들이 다 앓고 계시니까 금방 금방 나오죠, 이게. 아, 아줌마들은 다 알죠, 화병. 네, 아줌마들은 다 알고 있어요. 네. 어, 그렇군요.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화병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 정신병을 분류하는 이런 이제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 화병이라고 병명이 아주 올라 있어요. 정말 화병 이렇게. 화병. 예. 아, 진짜로. 화병. 이렇게 그 제가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화병이라고 화병. 이렇게 써요. 아, 진짜. 우리나라에만 아, 진짜 화병. 유독 많이 있죠. 아, 자, 그런데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화병이 많을까요? 누르고 참고 억누르고 참을인 세계면은 맞아 맞아 풀 데가 없나? 질문을 조금 더 다르게 하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가 화병이 많이 걸리나요? 남자가 화병이 많이 걸리나요? 여자요. 네. 본인 얘기를 그렇게 쓰지 않아요. 제 얘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 여자들이 훨씬 화병이 많아요. 대개 요즘에는 7대 3 정도로 여자들이 화병이 많고 남자들은 3 정도. 옛날에는 좀 전에는 7보다 더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남자들도 화병 걸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7대 3 정도의 이제 그 비율이에요. 그러면 왜 여성들이 똑같은 한국에서 사시는데 여성들이 왜 더 많이 화병에 걸리냐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답하기가 쉽겠죠. 예. 또 왜 그럴까요? 참아서. 네. 뭐 뭘로 별로 참고 사신 분들도 아닌 분들. 나는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분들을 보니까 참고 사시더라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진짜 웃겨. 그래요. 참고 살아서. 그게 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최형 씨도 얘기해 주셨지만 참을인자 세계면 뭐 살인도 면한다 이제 이러면서 참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제가 한자를 한번 써볼까요? 참을인자가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마음심자잖아요. 네. 이건 뭔가요? 칼집. 칼이잖아요. 칼집이 있는데요. 근데 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는다는 얘기는 조금 우리가 과장해서 얘기하면 화를 안 내려고 화가 올라오려고 하면 칼로 한번 마음을 쿡 찌르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이야기를 보면 일찍 그 과수가 된 이 며느리가 동짓딸 긴긴 밤에 잠을 안 오고 자꾸 이제 좀 이 다른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을 쫓으려고 허벅지를 바늘로 찔렀다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화가 날 때 그 화를 참으려고 하면 화나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칼로 한번 이렇게 마음이 찡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화병에 걸린 분들 마음을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 무수하게 칼자국이 나 있어요. 이미 좀 아무런 칼자국도 있지만 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 상처가 있는 그리고 거기서 지금도 피가 흐르고 있는 이런 그 칼자국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참으라고만 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까지는 화가 나면 화를 참아라. 그리고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에게 더 많이 참아라. 네. 이런 거를 이제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여성들이 이제 결혼하신 다음에 그래도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야지 가족이 좀 더 평화스럽단다. 되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성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표현하고 싶은 감정도 있더라도 그걸 이렇게 참고 살다 보니까 이 화가 더 이제 화병이 많이 걸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건강을 지킨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1차적으로 화를 어떻게 잘 다루느냐 하는 거에 이제 달려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살면서 화가 나는 게 자연스러운가요? 안 나는 게 자연스러운가요? 나는 게 자연스럽죠. 그렇죠. 네.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안 나는 삶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내가 뭐 특별히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우리 모두 화 안 내고 잘 살고 싶은데
주위에서 안 도와주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화를 잘 다루는 게 우리 마음에 이제 건강에 참 중요하다 그랬는데 우선 제일 먼저 화가 뭔가 하는 것부터 좀 알면 화를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까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이 몸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몸에 이 우리가 이상이 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몸이 아플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 열. 열이 나잖아요. 네, 열이.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집에서 어머니에게 엄마 나 지금 몸이 좀 아픈 것 같아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마에 이렇게 손을 들어보고 열이 있나 없나를 우선 체크를 해보잖아요. 병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네.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열을 재보잖아요. 네. 이제 열이 나면 아 어딘가가 지금 문제가 있다 하는 이제 알려주고 일단 열을 내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열이 나는가 하는 것을 찾아가서 이제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열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몸이 어딘가가 지금 아프다, 비정상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예요. 네. 사실 열은 굉장히 고마운 거 아닌가요? 네. 만약에 우리가 아픈데도 열이 안 나면 아픈지 모르고 있다가 이 병이 많이 심해진 다음에야 이거를 병원에 가게 되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자 그러면 마음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갈 때 이럴 때는 어떤 신호가 올까요? 몸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갈 기능을 안 할 때는 열이 나는데 마음이 정상적으로 지금 기능을 안 할 때는 어떤 신호가 오나요? 열불? 화가 열불이 나지. 그렇죠. 열불이 나죠. 짜증. 네, 화가 나기도 짜증.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슬프기도 다운. 하고 네. 기분이 다운되거나 그렇죠. 최근에 본인들이 느낀 얘기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어딘가가 정상적으로 지금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사인이 제일 먼저 오는 게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열이 나고 마음이 아프면 화부터 나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마음이 어딘가가 잘 이 기능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인이죠. 그렇다면 화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주 좋은 이런 신호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딘가가 이 정상적으로 잘 기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이 치료를 받아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사인이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화는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화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아픈 우리 자녀들에게 야 이 녀석아 열나지 마 이렇게 야단치는 것 같은 거예요. 열이라는 거는 내가 나고 싶으면 나는 거고 나기 싫으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뭔가가 지금 이 아프다 기능이 정상적으로 안 됐다 할 땐 자연스럽게 나는 거잖아요. 화도 마찬가지예요. 화도 우리 마음이 뭐가 정상적으로 잘 안 될 때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신호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이거를 잘 좀 해결해 달라. 그래서 나는 다시 편하게 즐겁게 살고 싶다 하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왜 화를 내지 말아라 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 이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화가 났을 때 되게 어떤 행동을 해요?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렇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던지신다고요? 예. 뭐 욕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그 행동들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화 자체는 아주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인이 된 신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 화를 아주 바람직한 방법으로 내리면 돼요. 오. 그리고 내가 왜 이 화가 났을까 하는 거를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없애버리면 당연히 화가 안 나죠. 네. 그런데 이 화가 나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게 행동으로 옮겨가는데 그 행동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제 앞으로는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화가 나야 될 때 화가 나는 게 건강한 거 아니에요? 맞다. 네. 그렇죠. 네. 그러네요, 진짜. 오, 네. 화가 나야 될 상황인데도 화를 못 내면 오히려 이 사람이 지금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화를 쌓아둬요, 마음속에. 맞아요. 네. 네.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순간에. 쌓아뒀다가 터지면 마치 그 저수지에 물을 가둬뒀다가 둑이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가듯이 화가 폭발을 하면 평소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는 화가 날 때마다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 우리 그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화가 났을 때 그러면 이 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푸느냐는 방법을 별로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어떻게 푸는가 하는 것을 혹시 어디서 배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니, 전혀 전혀요. 그리고 그 없으니까 부모님이 푸신 방법을 물려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친정엄마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엄마 같이 안 될 거야. 이러다가 자기가 엄마를 똑같이 엄마? 거울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아니면 독학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다든가 이렇잖아요. 자, 화는요. 사실 불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속에 화가 난다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불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우리 최령 씨가 열불이 난다 그랬는데 그렇죠? 화가 나도 열불.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열나도 뜨거워지지만 화 이 마음이 아파서 화가 나도 우리 몸이 뜨거워지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이게 불화니까 우리가 화가 난다는 거는 우리 마음에 불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불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제 보통 어머니들이요. 이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면 야 이 녀석아 네가 말썽을 부리는 바람에 내 속이 지금 어떻게 돼요? 타들어가죠. 속이 타들어가죠.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타들어가나요? 불이. 또는 요즘에는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옛날에 우리 그 어머니들은 이제 아버지가 좀 말썽을 계속 부렸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당신이 내 속을 계속 썩이는 바람에 속을 뒤집어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숙검댕이가 그렇죠. 그런 많이 얘기 많이 들으셨는데 절대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아니고 항상 우리 어머니는 그런 적이 없어요. 옆집 어머니 예, 내가 벌써 이렇게 속을 뒤집어서 보여 다 탔어 이제 숙검동이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우리 마음속에 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애간장이 타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표현들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불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밖에 있는 불하고 똑같이 우리가 타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걸 제때제때 안 풀고 쌓아두면 불화자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한자는 똑같은 자를 하나 더 쓰면 양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화자가 두 개 있으면 염자인데 이 사람은 평소에도 이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화를 안 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평소에도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되게 특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폭력적이거나 욕을 하거나 이제 이런 거로 많이 나타나죠.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되면 똑같이 같이 이제 어떤 상황을 경험을 했는데 뭐 별거 아닌데도 어떤 사람은 유독 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 너 그거 별거도 아닌데 그거 뭐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냐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보다는 평소에도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탁 건드리기만 하면 탁 하고 올라오는 거죠. 혹시 여기 그 부분들께서 평소에 별것도 아닌데 화를 이렇게 버럭 내면은요, 뭐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냐 이렇게 질책하시기보다는 이 사람이 평소에도 지금 화를 못 풀고 마음속에 화가 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화를 빨리 풀어주셔야 돼요.
나 화나 있어. 다 화가 나 있었네. 화가 나 있죠.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유주 씨는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는데 뭐 애 키우는 게 보람 있고 기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건 한쪽에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쪽에는 굉장히 힘들고 네. 짜증나고 화나는 일도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애 키우는데 화난다 그러면 어떻게 애미가 돼가지고 화가 나냐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면 내가 이거 못하니까 싸우고 있잖아요. 아, 너무 잘하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풀어야 된단 말이죠. 네. 이거는 전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 힘들면 그렇죠.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방법을 어디서도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배워보자 이거야. 이런 그래가지고 화가 날 때마다 이걸 쌓아두지 말고 그때 그때 화를 풀자. 네. 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푸는 게 제일 바람직하냐 할 때 우리 이제 그 선조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여기다가 말씀 원자를 이렇게 하나 딱 썼어요. 이게 무슨 자인가요? 담. 이게 담자라는 한자예요. 담. 그러니까 이 담자라는 건 뭐냐면 화가 났을 때는 마음속에 쌓아둬서 화병 걸리지 말고 말로 풀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나가다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이 다투면은 어른들이 이렇게 말리면서 얘들아 싸우지 말고 말로 해 말로. 이렇게 얘기해서 말로 하라고. 또는 우리 자녀들이 화가 났다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대개 이제 어머니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와서 속 시원히 말 좀 해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말을 해야지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는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는 말로 푸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화가 날 때마다 말로 이거를 푸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화가 날 때는 이 혼자서라도 중얼중얼중얼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라도 말을 해야지 내 속이 좀 시원해지니까 이걸 좀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혼자 화를 풀겠다고 그냥 막 혼자서 소리 질러다가 혼자서 웃다가 막 울다가 남이 뭐라 그래요? 정신과로 가야지. 네.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여성들이 이렇게 되면 차라리 뭐 머리에 꽃을 꽂아라. 막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도 물론 정급하면 하겠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가 같이 해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서로서로 해줘라 해가지고 여기에 앞에 어느 자가 붙느냐면 상자가 붙는단 말이죠. 네. 이렇게. 그래서 서로 상자. 서로 상자. 그러면 상담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요?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풀어주는 게 상담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서로 우리가 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이걸 풀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효율적으로 풀어주는 거는 말로 풀어주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화는 풀면 또다시 마음이 건강하게 이렇게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상담이라는 거를 지금까지 해왔나요? 안 해왔나요? 아니 해왔죠. 해왔는데. 해왔죠. 네. 우리 가족이나 친구가 화가 나서 우리에게 왔을 때는 말로 그거를 풀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상담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의식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 상담을 해왔죠. 앞으로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죠. 해야 되죠. 당연히. 네. 우리 가족들 마음이 아플 때는 우리가 풀어줄 수 있으면 그걸 풀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가족이 화가 나서 왔는데 내가 그 화를 풀어주려고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는 화가 더 나. 잘하신다. 우리랑 얘기하다가 화가 더 나. 맞아.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불난 데 부채질한다. 맞아. 내 속이 지금 불이 나가지고 좀 불 좀 꺼달라고 왔는데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불이 더 나. 어? 네. 아?
되게 잘하신다. 제가 공부한 게 그거네요. 아, 맞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연장지른다.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화를 풀려고 가서 대화를 하다가 화가 더 나면 우리는 화가 더 나잖아요. 그러니까 너하고 얘기하느니 차라리 벽보고 얘기하겠다. 내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다 대본이 있나 봐요. 진짜. 아, 요거 대본 괜찮네. 그러니까 이 벽보고 얘기하면 좀 답답하잖아요. 대답을 안 해주니까. 네. 그래도 벽보고 얘기하면 좋은 건 뭐예요? 이 부근하고 얘기할 때보다. 염장을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부채질은 안 하죠. 그, 부채질은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 벽보고 얘기하는 게 낫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돈은 뭐 난 다시는 뭐 엄마하고는 얘기 안 할래. 뭐 이렇게 이제 말문을 닫잖아요. 네. 말문을 닫는다는 거 왜 닫아요? 말하면 화가 더 나니까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되니까 가족끼리 대화가 없어지고 또 내 화를 같이 풀 수 있는 친한 사람들이 점점 내 주위에 없어지니까 화가 쌓이잖아요. 네. 이게 그때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병이 생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화병이 많은 이유는 화가 날 일도 물론 좀 많이 있고 또 많이 참아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화를 풀 때가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화를 풀 때가 별로 없어요. 화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니까 화가 날 때마다 그때 풀면 되는데 화를 내가 풀 때가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우리 가족이나 또 주위 사람들에게 내 속의 얘기를 하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듣다 보면 화가 더 나. 맞아. 그리고 이거를 표현하게 되면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으니까 그냥 차라리 하지 말고 내가 참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이웃과 더 이상 감정이 안 상하기 위해서 참는 바람에 나는 화병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화병 걸려 있는 상태에서 가족들하고 지내는 건 오히려 내 화를 그때그때 풀고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상대방은 다 느끼잖아요. 네. 아, 저 사람 지금 이 속에 화가 잔뜩 나 있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그때 이거를 이제 풀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상담이 그래서 이제 이 화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상담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게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조금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나는 상담 받으러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면 느낌이 어때요? 문제 있는 사람. 그렇죠. 네. 남들이 다 저 사람 지금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거의 저 사람 상담 받으러 다닌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화를 좀 풀고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해요. 네. 아까 우리가 우울증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요. 사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표현을 네. 해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번 감기에 걸리듯이 우리는 한평생 살다 보면 우울을 딱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감기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우울해졌다 살다 보면 그러면 그때 내가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그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 네. 이거를 쌓아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감기가 그때그때 이 치료를 제대로 잘 받으면 그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이거를 그대로 놔두다가 잘못하면 이게 폐렴으로 진행이 되면 이게 목숨까지도 잃을 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 우울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때그때 이거를 풀면 되는데 이거를 남이 알까봐 쉬쉬하면서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게 되면 이게 잘못해가지고 더 쌓이고 커지게 되면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를 들면 자살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로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불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불도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아플 때 운동을 하나요? 아니면 건강할 때 운동을 하나요? 건강할 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좋은 그 이 표현이 뭐냐면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그 건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네. 검진도 받고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헬스클럽에 간다든가 평소에 내가 달리기를 한다든가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잖아요. 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나 보약이나 사실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건강할 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네.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게 상담이라고 한다면 상담은 마음이 건강할 때 하는 게 좋은가요? 마음이 병든 다음에 하는 게 좋은가요? 건강할 때? 그렇죠. 아~ 마음이 건강할 때 상담도. 그 건강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네. 네. 이 그 화가 난 거를 그대로 놔둔다는 거는 내 마음이 화상을 입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화상을 입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네.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화상을 안 입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상담이라는 게 이미 마음에 심각하게 병이 있거나 네. 사는 게 너무나 힘들 때 어쩔 수 없이 도움받는 거다라는 생각 자체를 좀 빨리 버리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화가 났을 때마다 네. 그때그때 내가 상담을 받아서 화를 푼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게 살아간다 이거죠. 네.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화가 나 있을 때는 내가 상담을 해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면 그러면 우리 가족도 건강해지고 내 친구도 건강해지고 이게 조금씩 확산돼 가다 보면 우리 나라 전체가 훨씬 더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 이러한 이 나라가 될 수 있겠죠. 사실 우리 주위에 마음이 아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방법이 우리가 왜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이 심장마비로 쓰러지시면 네. 다 같이 그 인공호흡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네. 그 바로 이 전문가가 오기 전 그 5분 동안에 이번에 인공호흡을 해드리면 귀한 목숨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이 인공호흡하는 것을 다 배워야 된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당연히죠. 몸의 건강을 지키세요. 근데 마음도 마찬가지겠죠. 네. 우리 마음도 어느 날 살다가 갑자기 쓰러질 때가 있지 않겠어요? 네. 이럴 때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인공호흡을 해주듯이 이분의 이 갑자기 마음이 아파서 쓰러지셨을 때 이분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고 네. 그 아픔을 풀어주기만 하면 이분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전문적인 물론 도움을 그 후에 받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공호흡, 몸의 인공호흡만 부여한 게 아니라 마음의 인공호흡하는 방법도 익히고 있어가지고 네. 우리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살다가 본의 아니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쓰러지실 때에는 네. 우리가 이걸 언제든지 응급처치를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를 몸에 배는 게 참 중요하죠. 네. 네. 아니, 교수님, 예. 저 주변에 저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인공호흡을 요청해요. 제가 진짜 한 명 한 명을 다 살려주거든요. 그리고 나면 조금 있다 제가 병들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나는 어디 가서 상담을 해야 될까요? 정말 상담을 많이 도와주다가 자기가 병드는 케이스군요. 네, 근데 정말 정작 나의 문제는 네. 어디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요. 그것도 이제 또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는데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내 전속 상담자를 하나 만들면 돼요. 네.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항상 내가 화가 날 때마다 나 지금 화났으니까 나 화 좀 풀어줘.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일 가까운 가족이라든가 친구에게 네. 내 화를 풀어주는 방법을 알려주고 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 나 화 좀 풀어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화를 풀어줄 수 있게끔 전속 상담자를 만드는 놈 되잖아요. 띠로리 찾고 있어요. 띠로리 유지 씨 저랑 하실래요? 상담 1대1로 제가 전화 드리고 예. 전화 아,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 분이 만약에 저한테 오게 되면 그때부터 상담료를 물어야 되니까
머니가 필요해. 아, 아, 아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 만만치 않아. 그렇구나. 네. 돈을 모아야 되나요? 일단은 저한테 전화하시죠. 감사해요. 네. 네. 아, 교수님 또 한 네. 가지 궁금한 게요. 예.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저에게 화를 준 그 장본인, 나에게 화를 일으킨 장본인하고 대화를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 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은가요? 아, 진짜 궁금하다. 아,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당사자하고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네. 근데 되게 이제 당사자하고 하다가는 싸움이 더 나요. 그 싸움. 네. 왜냐하면 그 당사자는 내 화를 받아들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네. 네. 화를 받아주는 것도 이게 굉장히 받아주는 사람이 잘 받아줘야지 내 화가 풀리지. 네. 받아주는 사람이 내 화를 잘 안 받아주면 오히려 화가 더 나는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화를 받아주는 이런 훈련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화를 내도 내 화를 잘 받아줄 사람하고 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아. 그런데요, 우리 마음은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내 화를 내게 한 사람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 머리가 하는 판단이고 우리 마음, 우리 감정은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가 맞아. 중요한 거지 누구하고 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 와서 종로에 있는 친구한테 풀어도 풀려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배우면 구태여 내가 그렇구나. 당사자한테 안 풀어도 우리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아 너무 진짜네요. 4살짜리 애한테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풀릴 때까지 안 풀리는 거야. 아, 그렇구나. 어, 네. 걔랑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네. 진짜로. 네. 와 그래요. 저는 화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교수님 처음에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만으로도 참 오늘 위로가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화가 났을 때 아 이게 신호구나 빨리 이제 방법을 그렇죠. 좀 찾아봐야겠다 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진짜 너무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진짜 또 울컥했어요. 그렇고 위로해 주신다는 네. 처음부터 그리고 당사자한테 굳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은 풀기만 하면 된다. 아, 그런 거. 난 왜 그 당사자를 그렇게 기다리고 올 때까지 4살짜리 눈을 보며 얘기하고 네. 싶어 했을까. 네. 그러니까 몸 상태에 민감한 것처럼 이제는 마음 상태도 좀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맞아요. 제 가족들의 이 마음 상태도 되게 좀 민감하게 이제 그 신호가 뭔지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방법. 네. 근데 이제 방법을 다음 시간인가 봐. 다음 시간인가요? 그렇죠. 오늘 다 하면 다음 시간에 할 게 없잖아요. 기다려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꼭 오셔가지고 푸는 방법도 배우셔야 돼요. 네, 네. 네, 오늘 첫 강의만으로도 참 기대가 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